다른 여자 위해서 요리하면 안 돼? 근데 요리하면 100만 원 준대. 하지 마. 그때 해야지. 우리 위해서. 다른 아이사. 뭔가 안 될까 봐 무서워. 계속 난 계속 다 확인하고 있어. 난 이제 나한테 믿음 없어? 근데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아니 이게 홈페이지에 정보도 안 나와있고. 네, 그래서 카리나가 저번에 눈물을 살짝 흘렸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지금 이게 그거지? 보험증 받아야 되는 문서 그거지? 응. 잘 기분 안 좋으니까 내가 카메라 앞에서 더 얼굴 크게 보이게 찍어줄게. 아이고 이게 지금 며칠째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잖아. 한국에서 독일 돌아왔을 때부터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카리나가 다음 주에 그 대사관 예약을 잡았었어요, 맞지? 맞아. 정보가 인터넷에 없는 거예요. 이 구직 비자, 지금 카리나가 구하고 있는 게 구직 비자 맞지? 카리나가 인터넷에서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끌어모아가지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사관 사이트에 정보가 없어요. 이 구직 비자 필요한 게 있는데 10년 전 정보인가? 그래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다른 사람이 한 정보 막 우리나라 같이 네이버 블로그처럼 사람들이 친절하게 아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걸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카리나가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다 마쳤는데 서류 하나가 더 필요한 걸 찾은 거예요. 그 대학 졸업 증명서인데 이게 한국 서류가 아니라서 이게 공증이 필요한가 봐요. 아 그래서 카리나 혹시나 이것도 필요한가? 해가지고 대사관에 메일을 넣어봤는데 대사관에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근데 공증이 뭐 한국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라 얼마 걸린다고? 3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체국 가서 해도 시간이 더 필요해요. 당장 다음 주에 예약을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 카리나가 좀 저한테 와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눈물을 훔쳤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한국은 가고 싶은데 상황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그래서 예약도 다시 따로 잡아야 되고. 한국 가기 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겠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인생이란 뭘까? 인생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이게 인생의 재미인가? 괜찮아. 할 수 있어서 내가 도와줄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지금 우주국에 가려고요. 큰일 아닌데 근데 제가 그 스트레스 쉽게 받는 편이라서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가봅시다. 네 여러분 됐어요. 와 진짜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3주 반? 아니면 운이 너무 좋으면 그냥 2주 반 걸릴 거예요. 근데 일단 됐습니다. 일단 그냥 기다리면 돼요. 고향에서 튜빙엔 가는 길에 노래한 집에 들렀습니다. 힘들지 영어? 피곤하지?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피곤해. 아니 아침부터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 몰라 나도 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냥. 아니 자기가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서류 준비하고 막 우편 보내고 이러는. 자기 좋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일치하는 모습 좋아. 자기 나 이번 주 좀 맛있는 거 좀 해줘야겠는데? 잘 마셔요. 요리하는 거 너무 귀찮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마사지 해줄까? 지금 해줄까? 이리와 안 되겠다. 오늘 다 꼬리뼈를 다쳐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꼬리뼈가 아파요. 젊었을 때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맞죠? Hey, can we not look out when you're 12 around the corner because where some cars are coming really fast. Bye. 실제로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 가서 좀 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가자. 자기야 내가 이번 주에 진짜 나 계속 다 맛있는 거 해줄게 내가. 자기 나 저번 주에 너무 마음 고생하는 거 보고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았어. 먹는 걱정은 없게 내가 만들어줄게. 마동도 이건 비용인가? 작은 거 되겠다. 자기처럼? 저요? 그래 고생했다 자기야. 저기도요. 정리합시다 일단. 아, 이제 여러분들 진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우와, 장갑 있지? 자기야 수술한가? 김치 환자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시절. 지금 김치 국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술이 급합니다. 빨리 정형외과 방사선과 갈 거라는 거야. 삐. 안돼요. 아이고. 너무 맛있겠는데? 난 진짜 묵은 김치 너무 좋아해 자기야. 이거 뭐야? 아 무. 아 무무. 무무? 소? 무무. 아 이제 노잼 게르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아 진짜로.
그냥 참마자 야 죽을 때 같지. 이럴 때 좀 당황스러워요. 뭐 제가 오. 되게 많이 힘들구나. 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아니 그냥 너무 행복해. 눈물 같아. 아 눈물 눈물 날 것 같아. 날 것 같아? 어. 자기 먹어 빨리. 떨어진 김에 살짝 씻어서 먹을까? 응 먹자 먹자. 맛있는데? 응. 와 근데 와 진짜 매워. 나 매워? 그래서 내일 점심에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딱 말해봐. 파스타. 고추장 파스타? 어. 알겠어. 제발. 제발까지요. 아마 더 해봐 더 해봐. 제발 만들어줘. 자기야 근데 난 진짜 고추장 파스 엄청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자기도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자기가 만드는 고추장 파스타보다 다섯 배 더 맛있게 해줄게. 진짜 배고파. 응. 먼저 야채를 볶아줘야 돼서 야채를 손질할게요. 어제 샀는데 벌써 안 해요. 썩었네요. 여러분들은 요리를 잘 해드시나요? 요즘은 배달이다 뭐다가 너무 편한 방법이 많아져가지고 밀키트랑 이런 게 요즘은 요리를 잘 안 해먹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독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해먹는 것 같아요. 특히 한식도 그렇고. 파스타 면을 삶아주려고요? 그럼 면이 삶아지려면 고추장 소스를 만들어야겠죠? 고추장, 토마토 페이스트, 면체 좀 넣어주고 이렇게 완성된 소스를 부어줍니다. 그다음 후추, 오레가노, 칠리까지. 이제 면만 삶아지면 면만 여기다 이제 옮기면 됩니다. 그럼 파스타 완성입니다. 면이까지 섞어서 완성됐습니다. 자기야 먹자. 야, 면이 살짝 부족해서 이거 넣어서 부실래? 뭐지? 응. 자기야 난 면 다 좋아해. 일주일에 두 번 고추장 파스타 만들었어. 나 고추장 파스타 진짜 너무 좋아해 자기야. 와 맛있어. 조금 먹어 제가. 딱 좋아. 유럽인에게 한국인이 해주는 파스타 맛있어? 응 괜찮아. 난 자주 그 양파하고 마늘 자르는 거 너무 귀찮아서 그냥 그거 없이 만들었어. 근데 역시 이렇게 더 맛있어. 아 내가 재료 하나 추가해서 사실. 어떤 거? 멸치 액젓을 넣었어. 아 그래? 어 뭔가 감칠맛이 더 올라올 것 같더라고 넣으면. 독일 사람은 면 먹을 때 소리를 아예 안 내잖아. 그게 아예 더 신기해. 면치기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뿌리가 좀 날려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소리 없이도 먹을 수 있어. 독일인데 소리를 아예 안 내더만. 면 요리 먹을 때도 조용히 식탁에. 진짜 신기해요. 그럼 사실 나는 좀 상관없어. 왜 독일인들은 식탁에서도 코를 풀잖아.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뭔가 예의 없는 거고. 나라별로 이렇게 식문화가 다른 게 신기한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또 독일 가서 신기했던 게 제가 카리네 집만 그런 건가? 카리네 집은 파스타를 만들면 항상 면 따로 소스 따로 하나 두잖아 식탁에다가. 그거 독일 스타일이야. 근데 뭐 이탈리아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파스타 먹은 다음에 무조건 그냥 면하고 소스하고 같이 섞어버리거든 지금처럼. 그냥 내일 한 번 더 해줘. 나 이번 주 계속 해줄게. 진짜 행복해 사실. 내가 만들었던 고추장 파스타랑 똑같아. 아 그래 나 카리나보다 더 맛있게 만들고 싶은데. 못해. 난 진짜 전문가야. 난 진짜 엄청 많이 만들었어 제가. 네, 아무래도 파스타를 유럽인을 이기는 게 쉽지 않겠죠. 제가 지금 수업 갈 거고 자기 뭐 하세요? 카리나 또 밥 해주려면 또 장을 봐야지. 아이고. 아니, 어제 못 산 게 있어가지고. 보고 싶을 거야? 내가 이번 거는 무슨 요리인지 안 알려줄게. 맛있는 요리를 할 거란 것만 기억해. 내가 자기를 굶기진 않을 거야. 알겠어? 좋아 좋아. 카리나도 이제 졸업하고 물론 한국 가서 논문도 써야 돼요. 한 학기 동안. 저는 이제 들어가면 뭐 자격증 이런 게 다 만료되고 이래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보고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또 시간이 많잖아요, 카리나보다. 카리나는 뭐 지금 맨날 과제에 막 깎인데도 수업이 다섯 개예요. 비자도 준비해야 돼. 일단 외국을 장기간 가야 되니까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안쓰럽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항상 초반에도 많이 했지만. 저녁을 또 해보겠습니다, 한번. 저녁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김치, 돼지고기. 근데 독일에서 김치찌개는 처음 끓여보는 것 같은데요. 고기를 한 200g 정도? 액젓을 한 스푼 넣어가지고 한 스푼 끓여줄 겁니다. 고기에서 충분히 그 국물이 나오니까. 파를 또 썰어주겠습니다. 근데 진짜 한국만큼 요리에 파 많이 쓰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독일 요리에 파를 거의 안 넣는 것 같아요, 많이. 자, 김치찌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찌개는 뭐 어떻게 끓여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 집은 김치가 맛있기 때문에. 아, 이게 나중에 구독자분들한테 저희 집 김치 뭐 쌀 한번 맛보여 드려야 되는데 영상에서만 맨날 맛있다 맛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맛볼 기회가 없으니까 저희는 다 직접 하니까 진짜 맛있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썰어놓은 김치를 넉넉하게 하면 김치를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간장 하나, 마늘까지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파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 카리 나오면 한 번 더 끓여가지고 딱 저녁 먹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오후 일과는 끝났고 저도 이제 운동 런닝 갔다 오려고요. 학교에서 좀만 벗어나면 바로 진짜 시골이 되는 게 티빙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시골이 있을 수도 없고 카레나 고향도 시골이고 학교도 좀만 떠나면 시골. 사장님, 사장님 어서 오세요. 요즘 너무 추워. 냄새 어떤데? 캣?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빨리 옷 갈아입어. 이제 김치찌개를 한번 또 데워서 맛있게 해주고 계란 후라이를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지금. 이렇게 후라이다. 마지막에 고춧가루 살짝. 제가 이제 기대도 좋아. 네, 많이 먹어 많이. 진짜 배고파. 파스타 아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하기는 난 항상 진짜 간식 필요해. 나는 아침밥, 점심, 간식, 저녁 이렇게 먹어야 돼. 왜냐면 사실 당연히 여기 고기도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먹어. 고기 어디 있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거든. 진짜 고마워 자기야. 그 보통 김치찌개 뭐야? 그냥 예를 들면 식당 가면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뭐가 나와? 원래 좀 돼지고기 들어가. 근데 김치찌개 종류가 많아. 참치 김치찌개, 뭐 돼지고기 김치찌개, 스팸 김치찌개. 나는 그거 제일 좋아해. 이렇게. 아, 그래? 항상. 와, 맛있어. 어때? 자기가 끓인 것보다 맛있어? 아니면 어때? 더 맛있어. 뭔가 있어. 진짜 맛이 달라. 와, 근데 난 진짜 너무 필요해. 이거 너무 필요해서. 왜냐면 화요일 좀 피나루야. 근데 집에 오면 일단 요리해야 돼. 그래서 와, 너무 진짜 너무 좋아. 계란이라도 해줄까? 몰라. 몰라. 그냥 오늘 계란 더 맛있어. 너 내가 사랑을 넣었지. 느껴지지? 사랑 1g, 2g. 와, 저기 김치찌개에다가 반찬에 김치 먹으면 진짜 한국이 다른 거야. 근데 이 김치, 김치랑 달라. 그래서 당연히 먹어야지. 와,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진짜 한국 식문화에서는 이 밥하고 국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국이야, 저야. 김치 전국. 어때, 저기 야무지게 먹나 너? 아직도 배고파. 아, 진짜? 밥 더 줘? 응. 난 자기. 다른 여자 위해서 요리하면 안 돼? 근데 요리하면 100만원 준대. 하지마. 그때 해야지. 우리 위해서. 돈 앞에서 쉽네. 응. 왜냐면 그거 아니야. 요리. 그냥 요리야. 그거 괜찮아. 다른 여자 위해서 요리하면 안 돼? 만족해. 난 이제 그냥 자면 돼. 벌써야.
해볼까? 그래, 근데 오늘 뭐 어디 나 몰래 어디 도망가는 거야? 어디 나 몰래 한국 가는 거야? 나 운동하려고. 사랑해요. 나도. 짐이 많네. 눈치 빠르신 분들 오늘 재료만 보면은 어떤 요리를 할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짜장 소스를 만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짜장면은 카리나가 많이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제가 짜장 밥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짜장면 하면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진짜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요즘엔 짜장면 값이 진짜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독일은 특히 비싸고. 그래서 독일에서 진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밥부터 썰어주겠습니다. 양파는 그냥 깍둑썰기로 썰으시면 됩니다. 진짜 한국 요리 3대장인 것 같아요. 양파, 마늘, 파. 먼저 파기름을 내줄게요. 그 다음 순서는 고기입니다. 고기. 그다음 간장 하나, 굴소스 하나, 후추 살짝, 그리고 양파를 넣습니다. 그 다음 설탕을 넣습니다. 양파가 이제 숨이 이렇게 죽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쌈장 타이밍 거죠. 아, 쌈장이래. 춘장이요. 이제 물을 넣어줍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물을 넣었으니까 농도가 묻잖아요. 밑에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감자 전분물. 뿌려줍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묽었던 게 이렇게 지금 점도가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사기했어요. 네, 그래서 갑시다. 지금 자체 수업 끝나고 제가 지금 다른 건물로 이사하는 중이에요. 당신을 위한 짜장밥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내가 한 짜장 중에 진짜 역대급으로 잘 됐어. 자기가 먹고 너무 놀라서 나중에 막 기절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쓰러지거나 하지 마. 자기 알았지? 알겠어, 알겠어. 영혼 없는 거 보소. 난 그냥 김치 필요해, 자기야. 어. 김치, 김치, 김치. 김치, 띠띠띠. 자, 내가 일단 부어줄 테니까 부족하면 더 해, 알겠지? 우와. 진짜 난 요즘 짜장면 진짜 많이 먹고 싶었어. 고춧가루 살짝 뿌려서 먹어라, 자기야. 어, 당연하죠, 자기야. 와. 아니 너무 예뻐 보여. 어떡해. 그러면 리액션이 좀 좋다. 아니 그냥 너무 맛있겠다. 자. 근데 아직도 김치 먼저 먹어보고 싶어. 어. 와우. 너무 맛있는데? 자기야, 진짜 맛있는 식단 같아. 짜장면 진짜 많이 먹었잖아. 근데 그냥 괜찮은 짜장면도 많아. 근데 이거 진짜 엄청 맛있는 짜장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그냥 식감 너무 좋아해. 그냥 부드러워. 후라이를 한번 같이 먹어봐. 이거 완벽한 바이트였어. 그 계란 그 노란색 거 같이 먹으면 노른자? 노란색 거. 사랑해. 진짜 그 정도 예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이 짜장이나 이런 카레 있잖아요. 이거를 학창시절에 급식 같은 걸로 많이 먹어. 아니면 회사 구내식당. 아니면 남자들은 또 군대. 진짜 이런 거 이게 많이 나오거든. 진짜? 그럼. 근데 거기도 맛있어? 그냥 오케이. 근데 난 진짜 궁금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어서? 식당보다 더 맛있어. 나한테 이거 진짜 맛있어, 자기야. 내일은 자기야 내가 이걸 쓸 데가 있어. 하던 거? 그것도 비밀이야. 자기 또 즉석식품도 많이 먹었잖아. 자기야 그런 거 먹고 어떻게 힘내가지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러지? 이거 진짜 힘이 돼, 지금. 단백질도 있고 자기 사랑도 있고. 그게 중요해, 단백질. 자기 사랑 맞아. 어 맞아,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 난 벌써 내일 기대돼. 제가 내일은 더 맛있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내일 뭐 아침밥이야? 응. 아 그렇구나. 그 설명. 새로운 립스틱 색깔 예쁘지 않아? 그거 뭐 할래? 아니 괜찮아.
자기 이거 진짜 안 닦을 거야? 뭐가? 이거 짜장 묻었다 이거. 그거죠. 아니 자기 입술. 뭐 좀 자기 맛있게 먹었나 봐? 어 많이. 아이고. 우리 애기야. 푸드 베이비? 그 자기가 지금 비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 응. 근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가 진짜 지금 힘들다며. 응. 거의 그냥 그 인기가 있는 비자만 나와. 그냥 다 면모로 나왔어 그 결과. 근데 문제는 비자 받고 싶으면 나라마다 달라. 또 대사관마다 달라. 근데 독일어로 나온 정보가 없었어? 100%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었어.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국제 커플이 아니더라도 독일 사람이 한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우리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사진, 여권, application form, plan for seeking employment, 돈 얼마나 있는지. 아, 은행 잔고 증명서? 당연히 돈 필요해. 그 신청하기 위해서. 아, 오케이. 수수료. 그리고 그 다른 거 그냥 사람마다 달라. 왜냐면 그런 포인트 시스템 있잖아. 아니 독일 사람만 아니라 그냥 진짜 사람마다 달라. 왜 사람마다 달라 그건?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경력이 있었으면 그것도 그런 서티피켓 필요해. 근데 난 없어. 그래서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그 Bachelor Certificate, Topic, 그 Language Class, 교환 학생. 아 교환 학생 수료증? 그리고 아마 CV도 필요해. 아 그래서 점심을 제가 얼른 해보려고 하는데 초간단 잡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건 전에 한번 만들었던 거라서 가족들한테 한번 순식간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숨이 죽는 동안 어제 일부러 남겨놨던 짜장 소스를 한번 데워주겠습니다. 또 잡채 말고 후라이가 하나 안 올라가면 섭섭하죠. 보시면 이제 국물이 거의 졸아들었죠? 그럼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 해줘야지. 옛날에 그거 가족들한테 잡채 해줬던 영상이 생각나죠. 그때 마지막에 잡채의 마무리는 파죠 했다가 수많은 원성의 댓글이 있었는데 어떻게 잡채의 마무리는 파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에이 수고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를 뭘 뭐라 하냐. 잡채의 마무리는 아무래도 깨와 참기름이죠. 난 그냥 계란 진짜 너무 웃겨 보여. 살짝 튀기듯이 해야 되거든. 그리고 위에가 안 익으니까 나 살짝 키친타올로 딱 덮어줘 이렇게. 그러면 딱 공기가 안 빠져나가면서 위가 살짝 익더라고. 좋네. 버섯을 일부러 크게 썰었거든. 응. 그러니까 버섯 있으면 나한테 주면 돼. 허하, 자기가 진짜 완벽한 남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너무 예뻐. 진짜. 아 난 진짜 잡채 너무 좋아해. 아니 이렇게 막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 밥이랑 잡채 몰랐어. 해장 소스를 올려서 상당히 맛있게 줘. 아니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예상 못했어. 이거 이렇게 한 번도 안 먹어봤나 자기? 아니 옛날에 우리 나 태민구 살 때 기억나? 응. 거기에 중국집 하나 있었는데 자기랑 같이 갔었나? 중국집이 광성반점인가? 제 기억이 맞으면? 거기가 잡채밥이 진짜 제가 서울에서 먹었던 잡채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렇군요? 광성반점 잡채밥 실망 안 하시군요. 싹싹 비벼서 먹겠습니다. 우와 자기야. 내가 진짜 맨날 군대 얘기 하기 싫은데 군대에서 솔직히 맛있는 음식이 몇 개 없어. 근데 우리 조리병들이 이걸 잘했어. 짜장, 탕수육, 그다음 잡채 같이 내가지고 그러면 뭐 근무는 점심 근무는 뭐 해군은 이제 2주 3주가 막 바다에 떠 있잖아. 그럴 거야 다음 주 직접 요리해야 돼서. 또 카리나도 예쁜 집 많이 하면 내가 요리를 해주지. 아 어, 진짜? 응. 어, 그래? 알겠어. 아니야 시간이 뭐 많이 걸리고 이러면 안 해주겠는데. 응. 야, 이런 거 진짜 금방 하니까. 또 설거지는 카리나 해주자. 당연하지. 그거 사실 제일 크잖아. 요리하면 제일 귀찮은 게 설거지하는 거야 진짜. 어, 맞아. 나도 그래. 간단 자기야. 보고 싶을 거야. 아 어, 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아이고. 진짜요? 짜장인가? 아 지금 자기 요리하느라 내 옷이 다 망하고 있어. 아니 어제 사실 그런 걸 할 때 앞치마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짜장할 때 앞치마를 깜빡한 거야. 아이고. 바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래, 자 그럼 나중에 보자. 어. 저녁 기대돼. 맛있게 해줄게. 고마워. 원래는 오늘 요리는 카리나가 오면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카리나가 카톡으로 배고프다고 얼른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좀 또 해놓으려고 합니다. 김치 말이 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저희 집 김치는 맛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발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물이 여기 있고 이제 김치 국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일단 반장. 뭐 살얼음까지는 아니어도 시원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냉동에 넣어줄게요. 네, 그다음 고명을 만들어줘야죠. 그다음에 김치가 시니까 설탕을 좀 넣어주고요. 김치 씻고 저희요. 저희야, 그럼 오늘 요리가 진짜 완벽히 잘해요. 김치 말이 국수. 먹어본 적이 없어. 어, 먹어본 적 없겠지. 아, 계란 샀어. 아, 계란 좋아, 좋아. 아주 아이고. 타이밍이 딱 좋습니다. 아니 원래 자기랑 같이 요리하려 그랬어. 아 그래? 근데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로 요리 시작했잖아. 와 너무 고마워. 아, 난 진짜 배고파. 소스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물이랑 김치를 국물이랑 뭐 간장, 설탕, 식초, 참기름. 아하. 어. 찬물에 빡빡 씻어줘야지. 좋은데? 어. 아이고. 오. 오. 자기 정신 차리세요. 자기 손 괜찮아? 아니 그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와 완벽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네. 상당히 시원합니다. 아이고. 와 너무 맛있겠다. 근데 너무 신기해. 난 이 국수 들어본 적이 없어. 계란을 올립니다. 난 그냥 토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 자기야 큰일 났다. 뭐야? 와 제일 중요한 거. 아 김치? 어. 아 되게 제일 중요한 내가 김치를 까먹냐. 김치 말이 국수에. 맞아 바보다 바보. 와 자기야 진짜 제대로 진짜 이제 완성이야. 행복해 자기야. 막 같이 먹고 싶어. 면하고 김치. 너무 시원해. 생각해 진짜 여름에는 우리 그런 거 많이 요리해야겠다. 아니, 유럽 사람들이 차가운 면을 안 먹잖아. 근데 에어컨은 없잖아.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이런 차가운 요리를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럽 사람들한테 필요한 요리인데 진짜 딱. 걔 진짜 귀여워. 갑자기? 독일 여자랑 사귀면 갑자기 김치말이 국수를 먹다가 아이고 이게 귀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커플 적극 장려합니다. 이렇게 김치말이 국수를 귀엽게 먹는 모습도 제가 앞에서 일렬 직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오후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공부하는 거지? 해야지. 아 그리고 맞다 여러분들. 아 항상 그 감사하게도 이 다락원 출판사에서 카리나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책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도 저번에 보내주신 것도 이거지. 예, 한 권 더 보내주셔가지고 아 다락원 감사하다고 꼭 영상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법? 근데 할 수 있어. 자기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요리 좀 많이 해주는데 어땠어? 솔직하게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런 남자친구 있으면 행복해 자기. 아니 오히려 한식을 더 자주 해먹어. 해외 나가면. 아 나도 카리나 해주려고 시작했는데 와 내가 오히려 만족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카리나 삶 속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